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뭐 예전만 해도 나이 들어 배우자 버린다고 주위에서 욕을 먹기 십상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황혼 이혼율은 해마다 꾸준히 성장해서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작년 2020년 역대 최고를 쿡 찍었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3.9% 줄었습니다. 결혼들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정비례 해서 이혼율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외출이 자제되고 저녁 술자리가 줄면서 가족이 오히려 화목해졌다는 그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뚫고 지난해 황혼 이혼율은 나홀로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3.2% 증가해 전체 이혼한 부부들 중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들의 황혼 이혼율은 37.2%에 달했고 30년 넘게 살다가 헤어진 부부만도 12,629쌍에 달해서 전체 이혼 중에 15.6%나 차지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중장년 부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가는지, 더구나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장년 부부들은 왜 이혼을 결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의 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복된 노후 생활도 없죠. 혹시라도 황혼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데는 이제 한번 결혼하면 싫으나 좋으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 더 이상 애정도 존중도 남아있지 않다면 나이 불문하고 빈 껍데기일 뿐인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 삶을 찾아 나서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참고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오래 남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제력까지 갖고 있어서 재산을 둘로 쪼개도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실도 한몫하게 됩니다. 소위 돈 있고 오래 사는 젊은 노인들이 새 인생을 계획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아내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황혼 이혼. 이러면 젊은 시절 속 썩으면서도 어린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결정하는 아내들만의 이야기 같지만 남편들이 먼저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요즘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쯤에서 황혼 이혼을 결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60세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권 씨는 아내와 2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불화의 다양한 원인을 총칭하는 성격 차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잔소리가 많고 의심증이 있었지만 귀책사유로 할 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애들도 웬만하면 그냥 살라고 했죠. 하지만 그대로 계속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권 씨는 한때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관계는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거죠. 끊임없이 헤어지자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내면 깊숙이 자리잡았고 쏟아지는 잔소리와 의심, 매사 몰아붙이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지쳐 급기야 아예 입을 닫게 됐습니다. 올 12월에 퇴직하고 평균 수명대로 80까지 산다 치면 앞으로 20년을 더 그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나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을 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권 씨는 퇴직 후 3년간 전국 일주를 할 계획을 세우면서 우정의 흥분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가고 운동을 좋아해서 등산 모임, 행글라이더 모임, 스키 모임에도 나갑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집사람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이젠 없습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 아주 창창하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권 씨는 지금 버킷리스트에 적혀있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또 지운 만큼 새롭게 채워넣는 재미에 흠뻑 빠져 살고 있습니다. 권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다음은 67세에 이혼해서 싱글 3년 차인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3년 전 이혼했을 때 내 나이가 67이었어. 가슴에 멍울이 크게 잡혀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대. 절제해야 한다는데 생뚱맞게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 내가 이 수술을 하고 살아남으면 그때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 남편은 남들 보기엔 멀쩡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에는 돈 한 푼 안 가져다주는 양 저만 아는 인간이었어. 춤추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멋내는 거 좋아하고 혼자 근사하게 살았지. 내가 미용실 하며 악착같이 벌어 새끼들 키웠어. 애들은 모두 잘 컸어. 큰딸은 변호사라 내가 늘 자랑스럽지. 절제 수술하는 날 남편이 온다는 걸 내가 결사 반대해서 못 왔어. 그동안 속 썩으며 고생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이러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 서럽게 눈물이 쏟아지는 걸 입술 꾹 깨물고 수술실에 들어갔지. 이혼한다고 하면 노망났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많이 이해해줬어. 특히 변호사 하는 큰딸은 엄마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줬지. 이혼하고 혼자 3년을 살았는데 너무 좋아. 이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 낮에는 구청 문화센터에 나가 장구랑 사교 댄스를 배워. 친구들 만나 차도 마시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네. 맨날 구속받고 숨막히게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평온한지 몰라. 애들 아버지는 재결합하자고 난리야. 손주들 보고 싶어 딸내 좀 가 있으면 딸내 찾아오고 아들내 가 있으면 아들내로 찾아오고 그래. 하지만 난 결혼 생활은 죽어도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애들도 잘 풀렸고 각자 번 재산도 있고 보험도 든든하게 있는데 그 지옥 같은 생활을 왜 또 해? 애들 다 키우고 할 일 다 했으면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은 이혼을 권하는 거냐, 이런 영상 보고 멀쩡하게 살던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어하면 어쩔 거냐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잘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 영상을 보고 느닷없이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이 영상을 본 후에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겠다 걱정된다면 이 영상 탓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우자분에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부부가 이대로 살면 만에 하나라도 황혼 이혼을 하게 될지 안 될지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꼽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10개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젊은 시절부터 외도, 도박 등으로 속을 많이 상하게 했고 지금도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배우자가 늘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해댄다. 세 번째, 배우자가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배우자가 냉소적이고 시비조로 말한다. 다섯 번째, 배우자가 돈이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집안에서 갑질을 한다. 여섯 번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약점을 들쑤신다. 일곱 번째, 배우자를 봐도 할 얘기가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여덟 번째, 배우자랑 대화를 할 때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쉽게 언쟁으로 번진다. 아홉 번째, 배우자가 외출과 취미생활에 간섭하고 제약을 가한다. 열 번째, 배우자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함이 앞선다. 지금 말씀드린 10가지는 몇 년 전에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돌싱 남녀들에게 황혼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어떤 증상이 자주 일어났는지 물어봤던 설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잦아진다면 황혼이혼이 그저 남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인생 후반년에는 배우자의 관계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관계가 좋지 않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황혼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결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잘 점검하시고 보완하셔서 부부가 좋은 친구로, 연인으로, 동반자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